외모 성숙이? 바로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성형외과 강민서 원장, 뷰티비 MC 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되게 낯이 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영상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많은 수술을 하셨다는 뜻일 텐데, 눈 성형에 대해서 오늘 뷰티비 시청자분들께 많은 정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쌍수하면 성공하는 눈, 어떤 눈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눈 성형할 때 라인이나 뭐 트임, 지방 제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눈 성형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눈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 다섯 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눈이 적당히 돌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라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술할 때 잡는 라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라인 위를 피부가 좀 덮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얼마나 덮는지에 따라서 눈 경계랑 라인, 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눈 떴을 때 라인 높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일단 그걸 첫 번째 알아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눈꺼풀의 피부가 두께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쵸. 눈에서부터 눈썹까지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수록 눈꺼풀이 두꺼워져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이제 숙지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눈이 적당히 돌출되어 있으면, 생각해보시면 좀 함몰되어 있으신 분들보다 피부가 위쪽으로 좀 당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라인을 잡아도 피부가 좀 덜 덮이기 때문에 라인이 좀 더 크고 시원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함몰되신 분들은 피부가 덥기 때문에 똑같은 라인을 잡으려면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높게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세지 쌍꺼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소세지. 따라오시면 되신가요? 네. 그래서 같은 라인을 하더라도 돌출되신 분들은 좀 얇고 시원한 쌍꺼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좀 이렇게 눈이 함몰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두꺼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얇은 피부를 갖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생각해보면 쌍꺼풀이 두꺼우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죠? 그렇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두꺼우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쌍꺼풀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뭐 지방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수술할 때 제거하는 지방은 거의 다 여기 위쪽 눈두덩이 쪽 지방이 많고, 사실 라인 근처에는 뺄 수 있는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방 제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 좀 두꺼우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위쪽에 눈두덩이 쪽에 지방이 많으면 뭐 지방을 제거할 수도 있고, 라인 근처에 좀 두꺼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쌍꺼풀을 조금 자연스럽게 잡는 게 눈이 시원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자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눈 사이 거리가 적당히 멀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눈 사이 거리가 적당히 멀으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 눈 앞쪽 내안각이라고 하죠? 거기가 피부가 덮여져 있는 경우에 덮여있는 피부를 없애주는 앞트임을 같이 시행을 해주면서 쌍꺼풀을 만들 경우에 눈 앞쪽 라인이 좀 더 시원하게 뻗는 그런 라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우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부가 덮여있어서 조금 멀으신 분들이 수술했을 때 좀 더 시원한 매력적인 쌍꺼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눈 사이가 좀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까우신 분들도 너무 희망을 잃진 않으셔도 돼요. 일단 이거는 수술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좀 가까우신 분들이 쌍꺼풀이 너무 높으면 눈이 너무 동그래지면서 오히려 좀 가까워 보이는 그런 일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좀 가까우신 분들은 라인을 너무 크게 잡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잡아서 좀 가까워 보이는 느낌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케이스는 속눈썹이 길고 눈동자가 크지만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고 있는 경우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네 번째 케이스 쉽게 말하면 피부가 네. 늘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눈을 덮는데 사실은 눈썹 길이도 길고 눈동자가 크신 분들 쉽게 말하면 아까운 케이스죠. 피부가 덮어버려서 예쁜 눈을 피부가 덮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렇죠. 눈은 커도 피부가 그렇죠, 덮고 그렇죠. 있어 작아 보일 수 있는 네.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네. 피부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덮인 피부만 걷어주면 눈이 굉장히 예뻐져요. 일단 속눈썹이 길기 때문에 네. 피부에 눌려있던 속눈썹이 위로 올라가요. 뻗게 되죠. 마스카라처럼. 그래서 쌍꺼풀만 잡아서 처진 피부를 위쪽에서 접어주면 그냥 눈이 시원해지는 거죠. 굉장히 예쁜 쌍꺼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케이스는 눈썹과 눈 사이가 적당히 넓은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네. 눈꺼풀 피부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쵸? 좁으신 분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두꺼워져요. 그렇겠죠? 네. 넓으신 분들은 좀 올라가도 두께가 얇아요. 네. 두께가 얇은 시원한 쌍꺼풀을 만들 확률이 높은 건 당연히 눈과 눈썹 사이가 좀 멋진 분들이겠죠? 그렇다고 너무 멀면 네. 너무 밋밋해 보이고 졸려 보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네. 생각해서 그냥 저희가 이러고 있으면 약간 바보 같죠? 아. 그래서 네. 너무 멀진 않지만 가까운 것보다 먼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요 정도. 오늘도 이렇게 해서 쌍수하면 성공하는 눈 다섯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섯 가지. 원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들이 아니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네. 정확히 상담 받으시면 또 본인 눈에 맞게 예쁜 쌍꺼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뷰티비 MC 원정이 저는 프리미어 성형외과 강민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